이것은 구워먹는 치즈 리얼 사운드의 불편한 진실이었습니다. 구워먹는 치즈 먹어보겠습니다. 씹는데 약간 고무 씹는 냄새 같은 게 나는데요. 아, 냄새가 아니라 뭐 고무 씹는 것 같은 소리가 좀 나는데요. 근데 진짜 맛있습니다. 와, 엄청 고소해요. 막 버터 향도 막 나면서. 근데 이거 소리 어떡하냐 이거. 호불호가 엄청 갈리는 소리겠는데요. 식으니까 빠르게 굳고 있습니다. 다시 데우면서 나머지 하나를 먹어볼게요. 두 번째로 꺼먹어 보겠습니다. 엄청 두껍게 썰었는데요. 이거 봐. 거의 약간 두부 수준으로 썰었습니다. 기다리죠.
완전 크리스피하게 구워졌습니다. 먹어볼까요? 이번엔 연유에 찍어 먹어보겠습니다. 연유에 찍어 먹으니까 소리가 안 나는데요. 그 고무 씹는 것 같은 소리가 안 나는데 좋았어. 좀 전에 맛있었는데 너무 많이 찍었고 딱 적당하게. 좋아요. 또 먹겠습니다. 일단 땀부터 닦고. 근데 연유에 찍어 먹는 게 진짜 맛있네요. 연유를 지금까지 사다 먹을 생각을 한 번도 못 했을까? 진짜 맛있네. 아마 제가 사 먹은 음식들에는 연유가 많이 들어갔었겠죠? 근데 사서 먹은 건 처음인데 진짜 맛있어요. 좋아. 참. 이제 딱 적당하게 굽는 것 같지 않습니까? 근데 왜 이런 소리가 나지? 나만 나는 건가?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씹을 때 스악 스악, 그러니까 치아가 스악 스악 이렇게 먹잖아요. 근데 이거를 진짜 딱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 소리가 덜 나는 것 같습니다. 한번 해볼까요?
근데 이게 또 한쪽으로 몰아 씹으면 이렇게 해도 치즈가 이렇게 삐져나와서 이쪽 치아의 다른 면에 이렇게 막 닿잖아요. 그래서 여기서 또 마찰되는 소리가 또 납니다. 이것은 구워먹는 치즈 리얼 사운드의 불편한 진실이었습니다. 아, 이거 노토킹 올려야 되나 편집해서? 고민되네. 일단은 여러분들의 반응을 한번 보고 노토킹 버전을 따로 올릴지 말지 해봐야 되겠습니다. 뭘 해보지?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. 마지막 치즈입니다. 지금 제가 먹은 양이 하나 반이에요. 그 이렇게 된 거 하나 반. 그래서 아마 혼자 그냥 맛만 봐야지 하시는 분들은 그 6,000원 정도 하는 요 하나짜리 사셔도 될 것 같고, 나는 그래도 한번 이것저것 연유도 찍어 먹고 하면서 많이 맛봐야지, 배 채워야지 하시는 분들은 두 개 한 팩짜리 이렇게 두 개 들은 거 10,000원 정도 하는 거 그거 사다가 드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 먹겠습니다. 아, 근데 이쯤 되니까 이제 좀 느끼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. 약간 뭐랄까 탄산음료가 필요한 시점입니다. 하지만 없어요. 그러니까 무슨 맛인지 설명을 안 드렸네요. 무슨 맛이지? 무슨 맛이냐면요, 살짝 조금 짭짤하면서 그렇게 치즈 막 향이 엄청 진하진 않아요. 막 체다 치즈 이런 것처럼 엄청 진하진 않고 약간 단단한 모짜렐라를 먹는 것 같은 느낌? 그거랑 비슷해. 스트링 치즈 있잖아요. 그 이렇게 알죠. 그거 전자레인지에 한 9초 정도 돌리면 엄청 쫀득쫀득하잖아요. 그거를 바삭하게 구워서 살짝 좀 더 짭조름하게 해서 먹는 그런 느낌입니다. 아, 설명 너무 잘했다. 진짜 똑같은 것 같은데요. 거기다가 이 달달하고 부드러운 연유를 딱 찍어서 먹으면 저번부터 왜 난 이걸 하고 있지? 그러면 여기까지. 안녕.